안녕하십니까. 윤빛공인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으로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이것도 어제 올려드린 거랑 같이 입찰 기일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23일이고 바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입찰 기일입니다. 이번 물건은 구미시 진평동 다가구 물건으로 현재 2회 유찰되었고 3차입니다. 23일 3차 최저 매각 가격 1억 9,241만 4천 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진행 예정인 진평동 다가구 물건입니다. 대략적인 위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평동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다가구 건물과 입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공단, 2공단이 있고요. 여기 1공단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다리를 건너면 이곳이 인동대로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동대로변이고, 지난번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는 삼성전자 인근에 있던 물건이었고, 이번 물건도 위치는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위치는 가깝다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대로변이나, 이 메인도로에서, 대로변 메인도로에서 진입을 하려면 골목골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오르막도 있고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고 이번 건물 입지는 바로 여긴데요. 진평동 521번지입니다. 521번지고 여기 로드뷰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묻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가구 건물이 상당히 많고 이번 물건 주변으로도 다가구 건물이 많은데 이번 물건은 조금 특이점이 필지가 요 골목길이라도 도로에 붙은 필지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야 됩니다.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골목의 골목 안쪽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은 지는 2016년식으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 골목길에서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규모나 연식에 비해서 지금 2회 유찰되어 3차 매각 금액이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16647 소재지 경북 구미시 진평동 521. 물건 종별은 다가구고 토지 면적은 48.4평. 건물 면적은 85.45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9200만원 가량이고 최저가 이번 3회입니다. 49% 1억 9241만 4천원 보증금은 10%고요. 입찰 기일이 6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 되겠습니다. 목요일이라 보시면 되겠고 토지는 두 필지가 나와 있는데 뭐 0.91평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47.49평이고 건물은 총 3층으로 필로티 주차장이 없는 구조입니다. 1층부터 바로 가구가 있고 1층 내가구, 2층 내가구, 3층 내가구고 이렇게 내가구인 걸 봐서는 아마도 원룸 내가구씩 층당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8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투나 투룸이 들어가기는 조금 건물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각 호별 방, 화장실, 발코니 주방이 없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도 현장 확인을 해보진 않아서 방 안을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101호, 302호, 305호, 202호 뭐 어느 정도 공실 없이 잘 돌아가던 다가구 건물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및 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금을 3,000에서 3,500 원룸 금액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로 다 맞춰졌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세로 세입자들을 많이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고 여기 임차 현황 표상에는 보증 금액이 2억 2천, 월세가 46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 현황상으로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뭐다 말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 뭐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데 가압류까지 모두 다 말소되는 조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도 임차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이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지상권도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고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여기 보시면은 1회차 유찰, 2회 유찰, 지금 현재 3회입니다. 3회라 보시면 되겠고 4회까지는 1억 3,469만 원인데 4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회에서 이번 회차에서 아마도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건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건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물건 정보를 설명드렸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싱크대가 있죠. 싱크대가 있고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사진상으로는 전형적인 원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골목에서 골목까지 들어가는 그 입지가 조금 안 좋다 뿐이지 그래도 건물 연식이나 최저 매각 가격으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찰을 보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수익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